약방이 감초 포토샵에서 감초 4 이미지 합성하기를 작업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기본적인 이미지 합성은 레이어 마스크 기능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레이어 마스크의 기능에 대하여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스크 기능은 원본을 손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레이어를 부분적으로 가려서 아래 레이어가 보이도록 하는 합성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샘플 공사 언더바 1.jpg 파일을 불러와서 이 이미지 위에 샘플 공사 언더바 2.jpg를 드래그하여 이동시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레이어 마스크, 리비얼 올 메뉴를 선택하거나 하단에 애드 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마스크를 적용하면 이미지와 마스크 사이에 이런 고리 모양이 생기며 자동으로 링크됩니다. 그러면 이미지와 마스크의 이동 또는 트랜스폼 명령이 함께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선택된 레이어 우측에 마스크 영역이 생기게 되며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은 이미지를 보이게 되고 검정색은 이미지를 가리게 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 대화 상자를 열어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합니다.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왼쪽의 바다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아래에 배치됐던 꽃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났죠? 마스크 영역을 수정할 때는 브러쉬 툴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옵션 바에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고 에어브러쉬 소프트 라운드 50% 플로우를 선택한 후 속성을 조절하면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색을 검정으로 지정하여 브러쉬로 드래그하면 이미지가 사라지고 흰색으로 지정하면 이미지가 다시 보이게 되겠죠? 이번에는 감초 6 체크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은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등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와 높이 20픽셀,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트랜스퍼런트로 선택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R을 눌러 눈금자를 표시해 주시고 눈금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픽셀로 설정합니다. 위와 왼쪽의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 다음과 같이 10픽셀 지점에 각각 표시해 주세요. 정경색을 샵 AA5407로 설정하고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찾아 첫 번째 사각형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색을 샵 CD6305로 지정하고 두 번째 사각형 영역을 드래그하여 색을 채웁니다. 이 부분도 레이어를 추가하여 같은 색을 적용하고 마지막은 샵 FFDABA로 색을 채워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한 후 Edit, Define Pattern 메뉴를 선택하여 네임을 체크 패턴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이 패턴을 적용할 새 도큐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너비와 높이를 500픽셀,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합니다. Edit, Fill 메뉴를 클릭하여 만들어둔 체크 패턴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체크 무늬의 패턴이 완성됩니다. 다음, 감초 7의 입체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너비와 높이를 100픽셀로 설정하여 새 도큐멘트를 만듭니다.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샵 EF9A02로 지정한 후 옵션 바에서 레디어스를 10픽셀, 스타일은 논으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해당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을 선택한 후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책을 참고하여 스타일은 이너 베벨,
사이즈는 3픽셀 등으로 하여 이미지에 엠보싱을 적용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Shape 1 레이어를 Create a New 레이어로 드래그하여 복사시키고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 Edit, Pre-Transform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Shift-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적당한 크기로 이미지를 줄인 후 엔터를 누릅니다. 복사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블렌딩 옵션을 선택한 후 스타일에서 베벨 앤 엠보스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하여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한 후 왼쪽 색상을 클릭하고 로케이션을 55%로 입력합니다. 문자 2를 클릭하고 전경색을 흰색으로 지정합니다. 기호를 입력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주세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어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책을 참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해줍니다. 다음으로 감초팔 분할 툴로 이미지를 자르고 저장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분할 툴은 웹 디자인에서 꼭 사용하는 툴로 큰 이미지를 여러 조각으로 분할함으로써 이미지의 용량을 줄여서 웹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의 로딩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샘플 08.jpg 파일을 불러와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지를 분할해 보겠습니다. 뷰, 스냅 메뉴를 선택하시고 분할 툴을 클릭한 후 분할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래그합니다. 분할 범위를 표시한 부분은 번호가 붙여졌죠? 표시하지 않은 부분은 임의로 분할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이미지 분할 작업이 끝나면 웹상에서 이미지가 빨리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이미지의 용량을 조절하는 이미지 최적화 작업을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에 분할 툴로 이미지 가운데를 클릭한 후 프리셋 항목에서 JPG 하이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이미지는 연속적인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JPG 포맷으로 최적화합니다. 이 부분은 프리셋 항목에서 GIF로 선택하는데 JPG 포맷과 달리 GIF 포맷은 이와 같이 단색 또는 적은 컬러를 사용한 이미지를 최적화할 때 사용합니다. 분할 영역별로 최적화 작업이 끝나면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작업 폴더에 파일 이름을 슬라이스, 파일 형식은 이미지 only로 설정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폴더를 보면 자동으로 이미지 하위 폴더가 만들어져 있고 폴더 안에 영역별로 분할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분할 툴로 선택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 빈 공간까지 자동으로 분할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포토샵은 인터넷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HTML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 메뉴를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형식을 HTML and Images로 설정하고 슬라이스 항목을 All Slice로 지정한 후 파일 이름을 HTML로 입력한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폴더에 자동으로 HTML 파일과 Images High 폴더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폴더 안에는 최적화된 이미지가 있으며 저장된 html.html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포토샵에서 제작한 이미지가 메인 화면으로 나타납니다.